자, 그렇다면 저희가 인터뷰에 앞서서 성민규 신임 단장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홍익대 중퇴 후에 뉴질랜드 유학을 거쳐 네브라스카 주립대에서 4번 타자로 활약한 선수 출신이고요. 2007년도 신인 2차 4라운드 지명으로 기아 타이거즈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퇴단 이후에 컵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고요. 컵스 마이너리그 팀 코치를 거쳐서 스카우트 슈퍼바이저까지 경험한 인물입니다. 참 다양한 경험이 있는 신임 단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컵스사나 마이너 팀에 있을 때 파트는 달랐지만 하지훈 선수와 네? 그다음에 이대훈 선수도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융화가 좋은 코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된 만큼 많은 분들 뭐 영입 과정부터 앞으로의 팀 운영까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성민규 신임 단장과 함께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제 좀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화 연결이 안 좋았었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장님 제일 궁금한 거 팬들이 롯데 팬들이 가장 궁금한 건요. 감독 선임이에요. 자, 그 감독 선임 어느 정도 윤곽을 갖고 계신지, 그 윤곽군에 외국인 감독은 또 포함이 돼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제가 윤곽까지는 나오진 않았고요.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롯데에 와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롯데의 프로세스라는 걸, 그러니까 과정을 만들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그 과정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제 자신부터가 롯데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어떤 감독과 가야 될 것인지 그거 파악부터, 그러니까 롯데가 가져가야 롯데야구가 무엇인부터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고 이제 구단 내 직원들과 모두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감독을 뽑아야겠다라고 아마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외국인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단장님 아까 전화 연결이 조금 불량한 상태여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첫 질문부터 듣지 못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단장 임명된 거 축하드리고 소감을 좀 먼저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요. 소감은 일단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저를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긴 한데 일단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라고 이런 걸 이렇게 즐길 시간은 없고 지금 오늘부터 바로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데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바쁘실 것 굉장히 같은데. 기쁩니다. 네, 영입 제의를 한게 언제이고 또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롯데 측에서 연락이 온 거는 대략 한 3주 전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롯데에서 이제 단장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셨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가 시작되었고요.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인터뷰를 했고, 또한번더 인터뷰가 있은 다음에 이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뭐 파격적인 제의였던 만큼 수락하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수락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도 뭐 편안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꿈이라고 했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는데 일단 수락하게 된 거는 이 항상 사직구장을 보면은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롯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언젠가 한번 이런 팀에서 이제 있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쨌든 롯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끌렸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롯데란 팀이 비록 올 시즌 잘 하지는 못했지만은 충분히 또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었고 흔쾌히 수락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벌써부터 팀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사실 어제 전화를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주변의 반응을 어떤가요? 어제 같은 경우 갑작스럽게 보도가 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어제 야구 기장에서 새해 청소년 야구를 보고 있었거든요. 어제까지 제가 시카고 컵스 일을 해줘야 돼 있었기 때문에 어제까지 그 시합을 보고 있었는데 전화 굉장히 많이 왔고 모두 이제 축하한다고 굉장히 전화 많이 해주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선수단과의 만남에 관한 질문 다시 한번 아, 해주시죠. 네, 오늘 상견례 하셨잖아요. 예. 네, 오늘 또 롯데 선수들 얼굴 보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면 오래간만에 이렇게 락커룸에 내려가서 또 이제 선수를 만나고 어떻게 보면 저랑 또 같이 뛰었던 선수들도 있고 같이 뛰었던 후배들도 있고 있었는데 굉장히 반갑고 뭐랄까 좀 편안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거는 좀 제가 민감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 지금 뭐 스카우트의 능력, 이거 그다음 제가 알고 있던
성민규 단장의 코치로서의 능력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자 많은 팬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 갖고 있던 그 경험 그렇지만 KBO 리그는 아직 경험이 없고 프론트 경험은 없다라는 우려의 시선들이 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스카우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일단은 그 아시아 쪽을 총괄했었기 때문에 이제 제 그 팀을 이렇게 이끌었었고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거의 한 달에 2주에서 3주는 미국에 있고 일주일 정도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카고에서도 그 오피스 포론트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프론트로 풀타임을 한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옆에서 많은 걸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할 필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존경하는 그 인물의 지금 현 시카고 컵스 대표 웹스타인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 심자 의원님으로 넣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들었는데 그 웹스타인 저는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 키워드가 트레이드, 그다음에 그렇죠. 리빌딩, 그다음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개혁이에요. 그분의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렇죠. 그 키워드는. 근데 많은 롯데 팬들은 솔직히 개혁을 원하는 팬들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성민규 단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과연 롯데는 어떤 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개혁이 좋죠. 이제 개혁을 하는데 개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개혁을 할 수 없으면 개혁을 하면 안 되죠. 개혁을 했을 때 뒤에서 올라올 선수들이 있다면 개혁을 하면 되지만 그런 준비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혼자 그냥 나름 뭐 선수들을 뭐 인위적인 리빌딩을 한다, 개혁을 한다 이래가지고 다음 플랜이 없이 개혁하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도 많이 생각하시는 게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리빌딩 할 것이다, 탱킹 할 것이다, 뭐 어떤 분은 피바람이 불 것이다, 그 노장들을 내칠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이 한국 프로야구 현실상 리빌딩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건 리빌딩보다는 리모델링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상 5위권에만 들어도 포스트는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6, 7위를 하고 있으면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리빌딩 자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풀이 굉장히 좁아요. 모두 같은 리그에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명으로 뽑는 선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리빌딩이라는, 인위적인 리빌딩이라는 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리모델링, 1군에 있는 선수들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팬들은 관중을 보러, 그러니까 시합을 보러 오지만 제안은 뒤에서 그러니까 2군 선수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좋은 선수들을 뽑고 좋은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고 이렇게 한다면은 뭐 개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제 생각과 많은 점이 좀 일치를 하고요. 그리고 KBO 리그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자, 그리고 이 롯데 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점도 많아서 저희가 조금은 예민한 질문일 수 있지만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얼마 전에 이대호 그리고 채태인 선수가 말소된 것이 단장님의 영입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와, 이대호 선수는 이대호 선수를 빼고 롯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대호 선수가 부상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저는 이대호 선수가 없이는 내년 롯데도 없다고 봅니다. 비록 이대호 선수가 올 시즌 성적이 지난해보다는 못했어요. 자, 하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 전체 KBO 타자들의 OPS가 7푼가량, 특별히 8푼가량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대호 선수도 어느 정도 성적 하락을 했다고 보고 했을 때 지금 현재 KBO에서 있는 모든 DH 1루수를 비교했을 때 이대호 성적이 하위권은 아닙니다. 중위권 이상이네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왜 이대호 선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위적인 리빌딩을 하려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호 선수가 충분히 오프시즌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또 예전의 모습을 찾는다면 충분히 또 롯데를 이끌고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단장님이 꿈꾸는 롯데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많은 팬분들께서 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해설할 때 참 욕만 많이 먹었었는데요.
그 악플만 이끌고 다녔었던 거에서 이름을 검색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좋은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팬들, 기대해 주시는 팬들 정말 감사드리고 확실한 프로세서가 잡히는 롯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통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